자, 오늘은 이게 이제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만든 회사 데브 시스터즈에서 여기 박스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네, 피규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이번에 데브 시스터즈에서 이제 피규어가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달이 됐는데 아무튼 네,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냥 오케이. 요걸 이제 뜯어서 뭐가 나올지 봅시다. 이게 막 랜덤하게 나오는데 랜덤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? 유명하지? 요거 이제 딱 칼 준비해서 뜯어볼게요. 나도 이게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다. 야, 이게 근데 달랑 이거 하나 들어있는데? 이게 약간 그 팝업스토어 때처럼 팝업스토어 때 막 그 랜덤 박스인가? 그거처럼 막 여러 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물품 요거 하나 있네요. 일단은 한번 볼까? 쿠키런 4 이게 네 번째 피규어라는 것 같아요. 피규어는 지금 스파클링, 닌자, 시나몬, 그 다음에 제 뭐야 연금술사, 바카마, 그 다음에 오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렌지 좀 귀엽고 오렌지랑 시나몬, 네, 스파클링 갖고 싶네요. 이게 다 들어있는 건가? 이게 한 박스에 여기 보면 써있죠? 한 박스에 12개 들어있다는 것 같아요. 12개 이게 이제 한 박스겠죠? 일단은 뜯으면은 이렇게 시나몬 맛 쿠키가 거의 잠깐만 이거 불편해. 이거 두 개 얘랑 얘랑 좀 반대로 껴있죠. 그죠? 나머지는 이제 정방향대로 껴있는데 아무튼 야, 이거 한번 맞춰볼까? 이거 딱 만져서 맞춰볼게. 오렌지 같은데? 아닌가? 아, 시나몬인가? 뭔가 머리에 막 약간 좀 그 잡히는 게 있어. 머리가 약간 그 얇은 거. 아무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과연 첫 번째 피규어는 아 아니네. 짠, 연금술사. 연금술사 좀 디테일한 게 잠깐만 이거 보여줄게요. 연금술사 피규어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해요. 생각보다 막 이거 책 들고 있는 것도 이거 잘 안 보이냐. 책 들고 있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 물약 같은 것도 잘 안 보이죠. 물약 같은 것도 아무튼 되게 디테일하게 좀 나온 것 같아. 오, 좀 괜찮은데? 난 생각 아까 그 말했다시피 저는 여기 뭐 있지? 제가 이제 아까 오렌지랑 스파클링 그 다음에 시나몬 얻고 싶었다고 했는데 얘도 막상 나오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생겼네요. 일단 오케이,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뭐가 나올까? 오, 일단 중복은 아니야. 일단은 12개 다 막 연금술사 나오지는 않겠지만 중복 아니야. 자, 일단 얘는 너무 빛나는데? 근데 이게 쿠키 약간 좀 엉덩이 쪽에 구멍이 나 있어서 엉덩이 쪽에 이걸 박아주는 게 잠깐 어디가 앞이야? 뭔지 모르겠어. 갑시다. 예전에도 눈설탕이도 있었다고요. 그래요? 눈설탕은 모르겠네요. 다른 애다. 시나몬. 되게 이쁜데 시나몬. 얘, 넌 어디다 끼우냐? 피규어는 이렇게 생겼어요. 약간 이제 망토도 좀 디테일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게 이쁘죠? 뒷모습 이렇게 잘 안 보인다. 아무튼 네, 이렇게 생겼네요. 신기한데? 아, 지금 중복이 하나도 없어. 신선해. 연금술사 두 개. 그 다음에 바카 두 개. 야, 이거 점점 중복으로 나오는데? 그 다음에 시나몬 두 개. 뭐지? 왜 이러지? 이거 뭐 중복 이거 뭐 다른 거 안 나오는 거 아니죠? 주작 아니야 또? 한번 봅시다. 그냥 한 캐릭터랑 두 개씩 더. 아, 그래요? 아, 진짜로? 아, 랜덤이 아니야? 아, 그럼 나 지금 쇼하고 있었던 거야, 나 혼자? 나 이거 랜덤으로 뜨는 줄 알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아, 한 쿠키당 두 개씩 떠요? 그럼 얘는 다른 거 나오겠네? 무조건 얘는 다른 거 나오겠네, 그쵸? 얘는 그럼 여기 뜨면은 진짠가? 오렌지 나왔어. 근데 오렌지 되게 이쁜데? 오, 싫어. 아무튼 이걸 까서 장난 아닌데? 스파클링 장난 아닌데? 퀄리티 미쳤어. 너 어디다 끼우냐? 그냥 이렇게 끼우냐? 잔이네.
여기 끼우는 거 맞지? 얘왜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어? 얘는 이렇게 있거든요? 이렇게 있는데, 여기 가랑이 살. 너무 불쌍한데, 아무튼. 피규어는 이렇게 생겼어요. 퀄리티가 있죠? 한쪽에는, 뭐 이거, 그 뭐죠? 뭐, 아무튼 스파클링, 약간 이제 뭐 탄산 음료 있죠? 여기는 뭐, 텀블러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같아요, 이렇게. 너무 불쌍한데, 이거? 능지처참? 연금술사 둘, 그쵸? 그 다음에, 바카맛 둘. 근데 닌자는 조금, 이게 뒤통수가 너무 각져가지고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. 자, 아무튼, 요렇게. 이제 피규어 언박싱. 맛있다. 피규어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. 시리즈 3도 제가 있긴 있는데, 시리즈 3보다 시리즈 4가 퀄리티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만족스럽네요. 아무튼, 뭐, 피규어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